지금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말씀의 체험을 누리는 예원의 모든 성도들 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이십사 제자 응답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말씀 중에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깊은 집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셔서 전도의 증인으로 설수 있는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어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주한 가정의 포럼을 잠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밤이 되어서 이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어, 와이프가 계속 어, 핸드폰을 어,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아내에게 이제 여보 이제 자야지 하는데 뭐 하냐고 하면서 뭐 하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속상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 아내가 전도한 세 신자가 자신에게 섭섭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섭섭한 어, 내용을 적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려고 적고 있다라고 이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러자 남편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제 새신자이니까 상처 받으면 안 좋고 정작 본인에게 더안 좋은 일이기도 하니까 살려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저런 생각을 어, 하다가 어, 그러지 않겠다라고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들은 생각이 많은데 표현이 서툴잖아요. 그냥 대화로. 말로 나오는 건 여러 가지 생각을 거치는데, 그냥 결론만 딱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가 너무 속상해 한,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하면서 너무 속상해 하길래 남편이 이제 어더 이상 말은 못하고 지난주 메시지를 이렇게 틀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무슨 메시지가 나왔겠습니까? 이제 강단의 말씀, 보금적 관계 회복이라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한참을 이제 듣고 있었는데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말씀 속에 답이 있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수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답이 있는 것을 체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체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의 체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떤 제가 아는 친구는 하나님을 만나보겠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줄 때까지 안 내려오겠다는 심정으로 눈썹까지 밀고 기도원에 갔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만나지 못하고 제 풀에 쓰러져서 내려왔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다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은 매우 순 순수, 순결 순수하고 어 간결한 헬라어체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속에 담긴 신학적인 통찰력은 대단히 무게가 있고 심오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어 또한 요한복음에서 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아들 로고스 말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담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요한은 분명한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언뜻 들으면 이해가 잘안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은 아닐 텐데 그 뒤에 또이 말씀은 하나님이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2장, 2절 3절에서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이해하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음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근거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람이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으로 이 말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삼일체의한 부분으로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나 어, 동등한 인격체를 가지고 계신다. 세 분으로 계신다. 라는 것을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 사실을 어, 믿고 있습니다. 제가 칼빈 대학교 다닐 때3일체에 어, 대해서 400페이지 넘게 글을 쓰신 교수님께서 한 학기 이제 3일체에 대한 어, 것을 가르치시고 맨 마지막에 수업이 마치실 때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도 아직까지 나도 3일체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수업을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한은 글로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애를 써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냥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분명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시기 위해 성경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대메머리를 박살낼 것이며, 또한 그분은 온전한 피의 제사, 완전한 제사를 드림 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을 당할 것이고, 상함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그는 채찍이 맞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 말씀의 결정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온전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다. 모든 고통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저도 이전에는 하나님이 우리,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구나. 감사하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 되어졌는데요. 이제 딱 1년 된 이쁜 딸을 보고 있자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 오셨다고? 내가 뭐가 잘나서? 간혹 착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용감하게 뛰어드는 사람은 있다고 하지만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죄인 중에 죄인, 괴수요. 못되디 못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제 자신이 너무나도 알기에 이 말씀이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성취해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의 여러 가지 형태로 자신을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요한은 여러 가지 증거를 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을 통틀어서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계속 풀어놓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또한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이 생명이 생명으로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이 어둠을 이기지 못했다. 성경에는 깨닫지 못했다고 나오는데 원어로 보면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스르륵 없어지는 것이겠죠. 이 생명의 빛을 오늘도 소유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둠을 물리쳐 주신다라는 것. 또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성 어떤 것 받아도 예일해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계시겠지요. 저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쪼개는 것이 느껴집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마음을 다 아시는구나, 내 뜻을 다 아시는구나라고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으시리라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또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비밀입니다. 어,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살아 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임팩트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 종되어 살아가던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직분을 행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의 모든 직분을 행하셨으면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또한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직접 영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미니라 어디서 많이 어, 들어본 구절이 또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다 하신 그 말씀,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는 말씀, 진리는 한 가지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는 진리 없습니다. 그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26절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정확하게 더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가 누구시라고요?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더욱더 큽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 사람이란 존재는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단순합니다. 나에게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염려 아웃이라는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나에게 염려가 없어지고요. 저 사람과 더 이상 말안 하고 지내야지 하고 있다가도 복음적 관계 회복을 말씀하시니 모든 사람과 소통하면 화복하게 되는 2, 3, 7 나라를 살리게 되어지는 우리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안할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더욱더 깨닫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할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으면 합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누려지는 기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기도, 믿어지는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고,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이 말씀이 더욱더 생각나고, 이 말씀이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아동학대에 대한 뉴스가 떠들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저런 뉴스를 볼때 어떻게 저런 수 있을까? 저런 나쁜 xx가 이렇게 생각이 나다가, 나더라도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저들에게는 자식이 자신의 소유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구나. 아니요 자기 마음도 아닌 사단의 종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함부로 할수 없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나에게 잠시 의탁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줄 압니다. 이 말씀을 잠시 또 까먹으셨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특히나 자녀들이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가지 못하면서 자녀들과 뒹굴고 있는, 랩넌트들과 뒹굴고 있는 부모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가 그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을 마음속으로 누릴 수 있는 영원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랩런트들이 내 기준 내 생각대로 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히 선포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예, 자녀들이 우리 렘런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렘런트들이 될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왜 이것을 쭉 21장까지 기록해 놓았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것을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말씀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이십사 제자의 길로 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와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모든 예원교회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어, 언약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이유를 깨닫고 복음주의 증인으로 설수 있기를. 24 제자의 응답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를 통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음을 인식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평안함을 누리고 나의 삶의 성령이 역사하신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렘넌트 영적 서밋으로 성장할 수 있기로, 이, 이,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